퇴근길 페이지 2 오늘 금융시장 마감 동향 들어보겠습니다. 한투증권 뱅키스 고객구 박재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잘 안 풀리나 봐요 파마가 이번에. 네, 좀 꼬불꼬불 말았습니다. 오래 가라고 세게 해달라고 그랬나 봐요. 네, 오래 가라고. 빨리 풀리면 속상해요. 그래요? 네. 나는 하고 나면 좀 빨리 풀리길 바라는데. 약간 자연스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저는 이제 머리 자체가 워낙에 파마가 잘 안 먹는 머리라서. 그런 머리도 있어요? 있더라고요. 약간 얇고 스트롱?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머릿결이 얇고 그래서. 예, 그게 파마가 잘 안 먹어요. 잘 안 먹어요 그게? 네, 잘 안 먹더라고요. 아. 그래서 항상 이 선생님께 제 뭐 파마가 잘 안 먹으니 강하게 해주십시오. 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언제 한번 이번에 좀 흡족합니다. 이번 머리는. 그렇구나. 네. 머리할 때 한번 같이 가면 좋겠다. 그죠? 왜? 왜? 남 머리 시키고 나는 옆에서 잡지 보고 하면 되게 좋은데요. 아, 그러세요? 사실 그 머리 하러 가서 쉬는 게 되게 좋은 휴식 시간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그때 뭐 책도 못 보고 그냥 뭐 그 맡겨야 되고 그러면 불편한데. 가서 에스콰이어 다 보고 오려고요. 에스콰이어. 매번 재밌을려만 하면 이리 오세요. 머리 감으세요. 뭐 이리 오세요. 뭐 하는 바람에 재밌을만 하면 못 보고 와요. 그러시구나. 그런 것도 돈 주고 사기는 아깝잖아. 그런 잡지. 아, 그렇죠. 예.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죠? 네. 예. 싱거운 농담으로 시작한 이유는 오늘은 장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왜 올랐어요? 아, 글쎄요. 왜 올랐을까요? 오늘 이제 그건 생각 안 했고. 예. 이게 원래 지수로 따지면 어떤 거다, 어느 정도다, 요것만 지금 생각하고 왔거든요. 오늘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른 날입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는 6포인트 올랐는데요. 배당락을 감안하면 배당락이 46포인트 마이너스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46포인트 마이너스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였는데 50포인트 오른 거네요 그럼? 맞습니다. 평소 같으면? 평소 같으면 50포인트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야. 기존 지수로 보면 지금 2250포인트 와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코스피는 6포인트 올랐지만 52포인트 오른 효과고 코스닥은 9포인트 올랐지만 실질적으로는 14포인트 정도. 14포인트면 오른 것이다. 그렇죠. 2%가 넘게 오른. 네.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642억, 기관은 2,785억 순매도를 했는데. 네. 기관은 어제 꽤 많이 샀어요. 어제 배당을 노리고 많이 들어왔다가 오늘 배당락에 좀 팔았다. 어떻게 보면 전략이 좀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이 또 샀습니다. 430억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425억 순매도를 했고 오늘 외국인은 현물 선물 동시에 매수를 하면서 시장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라고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코스닥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가 뭐 410종목 430종목 비슷한데 이거는 배당락을 감안하면 상승 종목수가 훨씬 더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락해서 출발을 한 거니까. 오늘 코스닥은 코스닥은 오늘 상승 종목수가요 913종목, 하락 종목수가 367종목. 예. 뭐 이걸 보면 거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거의 1000종목씩 올랐다. 네. 그래서 이거는 외국인과 기관이 약간 예상을 했었거든요. 개인들이 많이 팔아야 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요? 어제까지 팔아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왜 팔아야 되죠? 대주주? 그렇죠. 어제 말씀드렸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네. 배당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좀 주식이 많으신 분들, 은행 이제 이자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그렇죠. 큰 손들은. 그렇죠. 내일 일단 팔아놓고 왜냐하면 종합과세에 걸려서 맞아요, 뭐 세금을 맞아요. 좀 많이 낸다거나 혹은 그런 분들은 걱정하는 게 세무조사 이런 거 걱정하시거든요. 여러 가지가 걸려 있죠. 그렇죠. 연말에 주식 많이 들고 있으면 그게 주주 명부에 올라가니까 why you have so much like thi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가 날라오기도 하고 외국에서 아니 우리나라 국세청 그렇게 영어로 세무조사를 안 받아봐서 세금을 그렇게 안 내봐서 그렇기도 하고 네. 말씀하신 대로 5% 배당 먹으면 다음 날 배당 락이 5%잖아요 이론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파는 게 나아요. 그렇죠. 팔고 5% 싸게 사면 그냥 그 5%는 그대로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건데 그 5%를 배당을 받는 순간 금융소득 종합과세면 거의 한 40% 그 정도 세금으로 떼야 되니까
그분들은 그냥 주식 갖고 있으면서 배당 받으면 그만큼 손해인 거죠. 그렇죠. 뭔가 이거는 아 이거 그렇다고 세금을 안 매길 수는 없는데 좀 뭔가 그러면 항상 파는 게 답이다 보니 이런 식으로 어제 샀다가 이제 오늘 파는 항상 그런 그냥 우리나라 세금 제도 때문에 그냥 먹을 수 있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뭐 무위험 차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는 고로한 매도, 종합과세라든지 대주주, 양주 차익 예. 이것 때문에 이제 팔아야 된다라는 걸 알고 어제 코스닥에서 뭐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무려 5천억을 샀습니다. 네. 이게 거래소로 치면 몇 조 되는 금액이거든요. 비중으로 보면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샀고 그것에 대한 오늘 매도가 나왔다. 오늘 보면 최근에 한 달 동안 20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많이 팔았던 아니, 개인이 많이 팔았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다 급등했어요. HLB가 6% 올랐고요. 메지온이 12% 올랐습니다. 네. 솔브레인 이거는 뭐 1% 정도 올랐네요. 이 종목들이 20일 동안에 외국인들이 개인들이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이거든요. 아 대주주 하기 싫어서. 그렇죠. 오늘 이런 종목들의 개인들의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네.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30전 하락한 1161원 50전에 예. 마감을 했고 최근에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환율은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해주신 뉴스들 중에 중요한 것부터 일단 경제에 대한 거를 보면 내년도에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안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2020년도에는 뭐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완화적인 정책을 계속 쓰겠다. 이유는 이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가 될 때까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쓰겠다. 내년도에도 국내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하회할 거고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약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쓸 것이다라고 이주호 총재가 발표를 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할 거는 기준금리가 지금 1.25% 역사적으로 이제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경기는 안 돌아오고 그러면 금리를 계속 낮춰야 되나? 낮춰야죠. 그렇죠. 그래서 완화적인 정책을 쓰겠다라고 했는데 금리를 또 계속 낮추면 부동산이 또 급등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와 보조를 마치기 위해서 이번에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도를 강구하겠다. 기준금리는 그대로 두고? 그게 생략되어 있는 말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이야기 안 했는데 이제 기준금리를 낮추는 거에 대한 부담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은행도. 그리고 혹시나 모를 쇼크에 대비해서 뭔가 카드 룸을, 하나는 남겨놔야죠. 그렇죠. 룸은 남겨놔야 되는 게 맞는데 어찌 됐던 간에 금리 낮추는 거 말고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건 돌려 이야기하면 금리 될 수 있으면 안 낮추고. 그러면 참 좋은데. 그렇죠. 참 좋은데. 제가 조금 전에 혹시라도 있을 그 쇼크 경기 추락 네. 때 한번 쓰려고 네. 예를 들면 0.75%포인트 인하 이런 카드 한번 쓰려면 이 정도는 남겨놔야 되잖아요. 기준금리 1.25 정도는 남겨놔야 쓸 수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남겨놔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또 아끼면 뭐 된다고 맞습니다. 경기 그래도 이럴 때 그냥 강하게 해서 다시 살려야지 조금 더 나빠지면 뭐 하나 써야지라고 하고 있으면 그 찔끔찔끔 다 날아간다. 저는 후자거든요. 예. 제 생각은. 그래서 어디죠 뭐 물막이 공사 같은 것도 네. 열흘에 할 수 있는 거면 돈 더 들이더라도 하루 만에 다 끝내야지. 네. 그거 찔끔찔끔하다가 밀물 들어오면 또 싹 다 나가고 이제 그러면 하나만하다. 경기는 그렇게 살리는 거 아니에요라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 다른데 저는 굶어 죽는 것보다는 배 터져 죽는 게 좋다. 낫다.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 차라리 거품이 낫지.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또 또 정책을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사람도 다를 수 있다라고 봐요. 항상 그건 부의 배분의 문제라서 그래서 득 보는 분도 있고 또 그러는 바람에 손실 입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한은은 그래도 내년에는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겠다라는 것이 예. 중요한 거죠.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우리나라의 통화신용정책이 항상 독자적으로 안 되고 어쩔 수 없으니까 뭐 미국 따라가는 거나 다른 나라 분위기 봐야 되는 거라서 네. 이게 참 얼마나 비중 있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행의 스탠스는 그렇다 일단 네 그리고 또 중요한 뉴스 어떤 게 있었어요? 오늘 소비자 심리 관련된 지표도 나왔고요. 인구
10월 달에 인구 증가 관련된 뉴스도 나왔고 국민연금과 관련된 뉴스도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인구와 국민연금? 네. 그냥 짧게 두 개 다 하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인구는 역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예. 계속 줄어드는 건 아니죠. 네. 10월 달에 자연 증가율이 0%로 떨어졌다. 그 말은 태어난 사람과 사망한 사람이 같다. 네. 한 예. 150명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예. 하더라고요. 예. 10월 달에 자연 증가율이 0%고 기록 출생아 수가 25,648명. 네. 이제 10월 기준으로 최소고요.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자연 증가는 곧 마이너스가 될 거다. 네.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된 게 10월 달 말고 2017년 10월 달에 한번 있었고 뭐 12월 네. 12월 말고는 잘 없었다라고 해요. 왜냐면 12월에는 날씨 때문에 좀 돌아가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좀 그런 적이 있었는데 10월 달에 이렇게 된 적은 최초다라고 하고요. 이런 이유는 또 역시 뭐 주택 마련, 경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결혼 자체를 잘 안 하고 결혼하더라도 애를 좀 낳지 않는다라는 것을 원인으로 통계청에선 지목을 했고요. 박지영 차장님은 아이 몇 두고 계세요? 아, 저는 둘인데요. 왜? 네, 왜 근데 한참 걸려요 그거? 아, 저쪽 집에 또 얘기해야 되나? 둘입니다, 둘. 둘. 네. 네.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을 본인의 아이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럼요. 자꾸 그럼요. 내 아이가 몇이지 생각이 들죠. 예. 잘 키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국민연금 얘기할까요? 국민연금. 아, 국민연금이 네. 이거 계속 하던 건데 경영 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규정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적극적으로 다 이제 표를 행사하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대표적인 게 횡령, 배임, 사익 편취 이런 걸로 인해서 기업 가치를 추락했음에도 개선 의지가 없는 기업에는 예.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겠다. 그래서 이사 해임, 정관의 변경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결정이 됐다라는 네. 것이 뭐 국민연금이 이렇게 하면 배당 자체도 좀 늘어날 거고 예전에 뭐 대한항공의 땅콩 해양처럼 뭐 이런 일들은 뭐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렇다라고 해서 무조건 뭐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여기에서도 뭐 안전장치 뭐 다시 주주 제한 자체를 철회할 수 있는 안전장치 같은 것들도 네. 넣어서 기업을 보호하겠다 뭐 그러고 있는데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세계에서 몇 번째로 큰 뭐 그렇다 보니까 덩치가 크다 보니 이런저런 지분들은 많이 가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땅콩 회항 같은 건 형법으로 다스려야죠. 그걸 왜 국민연금이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형법은 뭐 하고 있을까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네, 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네, 아주 저희는. 이 월급쟁이들은 네. 월급쟁이들은 지금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왜요? 인사 발령? 뭐 이렇게 막 아, 박지원 차장님 혹시 무슨 저는 아무 일 없습니다. 저는 별일 없이. 아, 이번에도 승진 안 되는구나. 그렇네요. 왜 슬픈 얘기를 잊고 있었는데. 네. 내년에는 부장 되실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한투증권 벤키스 고객부의 박재영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